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활 수목화 배우기 벌써 9강째입니다. 하늘이 예뻐서 찍어봤고요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찔레 열매 그릴 겁니다. 색깔은 두 가지 색 쓰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열매는 모아서 그려줄 겁니다. 나뭇가지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내려 그려줍니다.
군데군데 모아놓은 찔레 열매를 향해서 작은 가지들은 그 사이사이 연결을 하면 가지에서 대롱대롱 열려져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쉽고 간단한 찔메 열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? 찔레 열매를 군데군데 모아놓고 연결을 하세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